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의 PD의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즘 청소년들의 학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몸에 문신을 하고 싶어 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왜 이런 것일까요?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선 결과 이 모든 것은 이 과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감초라는 과자입니다. 자, 이 과자를 보시면 이렇게 살색에다가 등 부분에 문신을 새겨놓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신을 새겨놓고 청소년들에게 충동을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 봤어요. 다른 문제점이 또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과자들 중에 아이들에게 도박을 조장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 포카와 칩이라는 과자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과자를 아이들에게 파는 겁니까? 야, 아니, 그러니까 조용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증거가 있죠. 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개그맨 황기순 씨도 이 과자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분이 좋아하시면 뭐 말 다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과자 먹는 됐습니다. 건데.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CF 중에 또 문제점이 발견했는데요. CF 속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CM송입니다.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뭘 이렇게 비벼대? 예? 왜 이렇게 선정적이야? 아니, 어디다 비빈다는 얘기야 지금? 아니요, 그냥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부비부비를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초등학생 됐습니다. 부비?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CM송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쩜 그리 예쁜가요? 왜 이런 소리를 내? 왜? 왜 이런 소리를 내고 여자한테? 아니 이상. 아, 됐습니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됐습니다. 이상... 자, 시종 씨 들어갔습니다. 적으세요. 예, 예. 자, 저 CF. CF. 예. CF. CF. 아름다운 아저씨 어쩜 그리 예쁜가요? 이렇게 소비자도 한번 다가가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황현의 PD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국민들의 여가생활 중 대표주라 꼽히는 이 노래방. 노래방에서도 역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노래방 화면에선 비키니를 입은 웬 금발의 여자가 폭포수를 맞으며 우리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듭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폭포수... 왜 이런 게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그건 안... 왜 금발의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 아니요, 응원하는 건 아닌데.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자, 노래방 기계는 점수가 낮으면 대놓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래 안 부르고 뭐 했어요? 뭐야? 예? 왜 날 기계가 날 조롱해? 예? 아, 조롱해? 기계 따위가 날 왜 평가해? 아니, 평가 아, 됐습니다. 이거는...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요, 안영미 씨? 네, 그렇습니다. 전 얼마 전 남자친구와 노래방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 노래가 끝나자 바로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와우! 어디서 좀 놀았군요? 전 이 멘트 때문에 제 과거와 탈로가 하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뭐요? 누가 제 뒤를 조사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게 놀랐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쓸쓸한 나머지 혼자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끝나자 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와우! 실력이 대단한데요? 가수해도 되겠어요? 이 말만 믿고 음반을 냈다가 전 망했습니다. 뭐요? 결국 전 노래방 때문에 사랑과 돈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안영민 씨 책임지세요. 예? 어, 제가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뭐, 아, 됐습니다. 자, 시종 씨 들어갔습니다. 적으세요. 예. 적으세요. 예. 빨리 적으세요.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나 예. 화장실 갔을 때. 네. 누가 얘 우선 예약했냐? 예? 예? 아니요. 가만도 하나만 걸려. 예? 됐습니다. 아니, 자, 여기서 소비자도 안 그럼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황인의 PD의 소비자고 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지만 쓰면 쓸수록 빚만 늘어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의 PD의 소비자고 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